20일 기준 안산 지역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2명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 확진자는 27명으로 지역사회 감염자 25명을 앞질렀습니다. 심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해외 유입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3월 16일이었습니다. 안산 코로나19 확진자 번호 5번과 6번 환자로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30대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안산 거주 외국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3개월 후인 6월 26일이었습니다. 이날부터 20일인 이날까지 안산 지역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해외 유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3명이 코로나19 안산 거주 확진자로 판정을 받은 것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현재 안산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52명으로 절반이 넘는 27명이 해외 유입 감염자입니다. 이들 27명의 감염 경로를 나라별로 보면 카자흐스탄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즈벡 3명,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2명, 미국, 이라크, 스위스가 각각 1명씩입니다. 안산 지역 거주 코로나19 확진 환자 52명을 나라별로 보면 우리 국민이 27명이며 카자흐스탄 18명, 중국 동포 4명, 우즈벡 3명 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산 지역에는 해외 입국자 663명, 이들과 접촉한 50명 등 713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또 이날 현재 안산 지역 확진자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 환자 2명에 비해 7배가 넘는 1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커지자 안산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함께 통합 관리하던 방법을 버리고 지난 17일부터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뉴스 심재호입니다.